기술을 익히며 당당한 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운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포천시 내촌면 장애인 근로자와 종사자들이 일하는 직업재활시설입니다. 저희 청운공방은 능력 있는 근로장애인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직업재활시설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활성화되어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운공방은 생활가구, CCTV 카메라 등을 제작하며 사회적 기업 인증, 중증장애인 생산품 지정, KS마크 등 공공인증과 함께 자존감 있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람들하고 함께 서로서로 어울리면서 일을 하고 마음을 합쳐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힘내서 서로 돕고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마련해 근무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특히 관심을 끕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행복한 세상,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사회의 모습입니다. 청운공방 화이팅! 복지TV 경기방송 정운선입니다.